가축 전염병인 럼피스킨병의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이 국내에서 발생한 지 열흘째인 오늘 확진 농가가 61곳으로 늘었습니다. 전남 무안과 강원 최북단에서도 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전국 모든 사육소에 백신을 접종하기로 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무안에서도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이 처음 발생했습니다. 어제 소가 콧물과 고열, 피부혹 등 의심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 오늘 최종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해당 농장에서는 키우던 소 134마리를 살처분하고 반경 10km 이내에서 이동 제한과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기준 럼피스킨병 확진 사례는 모두 61건. 매몰 처분됐거나 처분 예정된 소는 3,950여 마리입니다. 지난 20일 충남 서산의 한 한우 농가에서 시작돼 경기, 인천, 충북 등에 이어 강원 동해안 최북단인 고성과 전남 무안으로까지 확산하면서 전국 농가는 비상에 걸렸습니다. 앞으로의 3주가 방역에 있어 중요한 시기인 만큼 정부는 농가에 백신 접종을 서두르고 출입 통제 등 차단 방역을 강화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서둘러 주시는 등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충북 지역을 시작으로 백신 접종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이번 달까지 400만 두 분량의 백신을 도입해 다음 달 10일까지 접종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농가의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하고 한우와 우유 가격 변동 추이도 지속적으로 모니터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